허브경제TV 만나면서 너무 많은 도움받고 공부 중입니다. 주식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습니다. 높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달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보영입니다. 오늘 우리 볼 종목은요, 크래프트원이라는 종목입니다. 게임 관련된 종목이고요. 얘가 언노운 월즈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IP 홀더로서 도약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거의 한 6천억 정도? 5억 달러 정도를 들여갔고요. 미국 게임 개발사 언노운 월즈를 인수했다라고 좀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뭐 향후 성과에 따라서 최대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2.5억 정도, 2억 5천억 달러죠. 추가 지급해야 되는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래프트원이 상장을 하면서 현금 한 4조 정도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한다라고 하면서 좀 확장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첫 기업이 언노운 월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에비타 대비해서 한 10에서 15배 정도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여된 거는 뭐 추정을 해갖고 2025년에 언노운 월즈가 뭐 준비하고 있는 신작 두 개가 게임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2억 5천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추가 지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노운 월즈 같은 경우는 2001년 미국에서 클리브랜드와 맥스 맥과이어가 설립한 게임 회사거든요. 탄탄한 팬층을 또 갖고 있고요. 크리에이티브한 게임 개발 능력으로 글로벌 게이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출시 게임 라인업으로 보면은 뭐 내추럴 셀렉션이라든지 서브노티카라든지 서브노티카 빌로우 제로라든지 PC라든지 콘솔 게임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상반기 언노운 월즈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370억 정도, 그리고 단기 수익 같은 경우는 281억 정도로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월에 출시되었던 그 빌로우 제로라는 부분의 성과가 조금 괜찮게 나왔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나왔던 그 게임이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뭐 게임 개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트원이 같이 진행을 하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것 같고, 크래프트원 같은 경우는 노티카 등의 양질 IP를 보유한 글로벌 게임사 언노운 월즈 인수로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에 입지를 더 강화되면서 뭐 향후 다양한 협업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하죠. 언노운 월즈는 IP 파워는 뭐 크래프트원을 보유한 글로벌 라이브 서비스 경험이라든지 AR, VR 등 신규 플랫폼에 도전할 수 있고, 뭐 개별 게임 그 스튜디오에 부여하는 높은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근거하면서 향후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된다 라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서브노티카는 뭐 심해 탐사 생존 게임이에요. 그래서 외계 행성에 부착해갖고 바다 생태를 조사하고 탐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행성에서 탈출하는 게임의 내용입니다. 이미 18년도에 한 출시가 되면서 지금까지 누적이 한 850만 장 이상이 판매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요 게임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신가요?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했을 때 자본 총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부채 총계는 좀 줄어들고 있다. 자산 총계도 늘어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크래프톤이라는 뭐 배틀그라운드라는 대히트 게임을 갖고 있는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와 만났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시너지, 그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크래프톤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처음 첫 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계속해서 조금 이러한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주죠. 다음 주 11월 11일이니까 다음 주가 맞네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뉴스테이트라는 게임의 신작이 발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좀 기다려 했을 때에는 이 배틀그라운드만큼이나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인기를 끌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게임이죠.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사전 예약을 했다라는 그 숫자 하나만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큰 기대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응봉 3개가 나왔던 모습이 살짝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11월 11일 날에 이벤트가 있고 11월 10날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보유에서 물량 신작 노출이 되는 부분이죠. 신작이 다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11월 10날을 기준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공모가 위로 좀 올라가 있으면서 이 언저리 구간에서 좀 주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했던 것대로라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그 보유에서 물량이 풀리면서 그때는 여기를 이제 돌파했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보유에서 물량이 풀리면서 조정받고 이 언저리에서 신작이 나오면서 그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뭐 추세를 완전히 이탈했다 그런 거는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전히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여기 홈페이지에 그림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대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그 허브리핑입니다. 허브리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안에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을 보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이제 뭐 주력주를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좀 갖고 있을 부분이고 이 부분 이제 정리를 했고 요 부분 뭐 아직 종목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좀 저희가 좀 가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매도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수익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보시면은 VIP 수익 인증 이 탭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천천히 보신다라고 하면 저희 허브경제TV 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